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위대한 향도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 위대한 향도가 10월 11일 수도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주석단 관람 속에 나오시자 폭풍 같은 만세 환호성과 함께 축포가 터져올랐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귀여운 어린이들이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인민을 위한 열사 복무를 필생의 대업으로 내세우시고 조국 당후에 인민대중 제일주의 정치의 순관 경연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목청껏 열광의 환호를 올렸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을 지니고 당창건 75돌 쓸 대정치 축전으로 일심단결의 절대적 힘을 다시 한번 만방에 과시하는 혁명적 계기로 빛내인 사랑하는 인민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 동지, 류병철 동지, 김덕훈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과 당 창건 75돌 경축 대표들, 열병식 참가자들, 참관 성원들, 평양 시민들이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을 보았습니다. 노래 우리의 국기가 울리는 속에 공화국기와 당기가 숭엄히 개양됐으며 우리 당 마크가 빛을 뿌리고 상공에는 위대한 향도의 제명이 새겨졌습니다. 출연자들은 서장 영원한 백두의 행군길과 당은 우리의 향도자 사회주의 오직 한 길로 격동의 시대 민족의 영광의 장들 종장 우리에겐 위대한 당이 있다로 구성된 공연 무대를 펼쳤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터치는 만세 환호성이 또다시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대집단 체조와 예술 공연은 당의 영도 따라 사회주의 유업의 승리를 위한 새로운 발전과 번영의 진군길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려는 우리 인민을 고무해 주었습니다.